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슈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령화입니다. 자, 이런 제목을 들으시면 혹시 기분 좀 언짢으신가요? 자꾸 고령화, 고령화 얘기를 하면. 뭐, 물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뭐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고령화라는 말 자체에 왠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정적, 긍정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해보고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급한 그 당사자라는 대상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나이 또래를 비롯해서 바로 아직 고령이 아닌 우리들이었습니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고령화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초부터 가볼게요. 캘리포니아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주 노인국산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플랜 온 에이징이 2010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는 2030년에는 이 60살 이상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 당시보다 무려 40%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주 전체 얘기고요.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이 남가주의 이 노인 인구 증가폭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80% 이상 정도씩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LA 카운티는 80%, 오렌지 카운티 84%, 리버사이드 97%,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07%씩 증가폭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2010년 노인 인구의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또 85살 이상 노인 인구는요, 70에서 75% 정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실버 쓰나미가 찾아오고 있다, 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버 쓰나미, 네. 고령 인구가 와, 올려오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령화, 고령 인구의 나이가 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요새는 워낙 또 다들 건강하시고 젊으시고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참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오래 사는 인구가 많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고령화가 돈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오래 살수록 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라서 단순히 건강보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주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통,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주택 비용은 뭐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교통. 요즘에 뭐 무인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만약에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 노인들이 앞으로 프리웨이에 뭐 10만 명 이상의 차를 몰고 달리는 것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좀 불안한 문제이긴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보고서는 이에 더해서 남가주에는 특히 이 영어가 불편한 노인들이 급증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 LA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어가 불편해서 만약 이런 노인들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언어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뭐 그런 문제도 사실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할 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비용, 대비책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 고령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사실 건강 문제, 또 그로 인한 비용 문제입니다. 이 AP통신도 지난주에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롱텀 케어 이 비용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간병 비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큰 병에 걸리는 건 물론이고요. 네. 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이런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다치지 않더라도 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장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장기적인 이런 간병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간병이 바로 이 롱텀 케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AP통신이 이와 관련된 기사를 아주 심층적으로 진지하게 썼다는 걸 보면 미국인들 거의 대다수가 이 롱텀 케어를 은퇴 비용에 넣어서 제대로 생각을 계획을 못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연방 정부는 현재 65살 이상 10명 가운데 7명꼴로 이 롱텀 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대다수는 사실 이 롱텀 케어와 관련해서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부터 이 롱텀 케어 비용을 모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롱텀 케어, 뭐 집에서 간호를 받는 홈 헬스 케어 같은 거 또는 뭐 호스피스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거 메디컬이나 이런 걸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100% 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메디칼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이 혜택을 받는다면 100% 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인분들은 사실 메디칼이나 메디케이드 많이 수혜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세대입니다. 네. 사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지금 와 있다면 뭐 오랫동안 일을 한 경우에는 연금을 1,500달러 이상 받게 되면 예. 메디칼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한 30년 가까이 택스를 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당장 그 은퇴하고 그냥 연금 미리 받겠다고 해도 한 1,500불 이상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메디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네. 아, 이게 아예 그냥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메디칼을 받는 게 나은 건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롱텀 케어를 사실 비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할머님, 뭐 어머님 세대가 이 메디케어, 메디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인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택스를 내놓고 일을 한 사람들은 벌써 연금에서 1,500, 1,700, 뭐 일단 1,500이 넘어가면 일단은 메디칼 수혜자가 어려우니까 혜택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를 들으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고령화 얘기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얘기네요, 제 얘기. 네, 사실 그것도 제 얘기가 될 수도 그래요? 있고요. 우리 예. 모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미리 준비하시면 저보다는 부담이 덜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 롱텀 케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알아야 되나요? 네, 롱텀 케어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널싱홈, 그리고 어시스티드 리빙 이 패실리티 해서 노인 복지 시설, 그리고 또 홈 헬스 에이드, 뭐 가정 도우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집에 이제 누워 병이 있어서 집에 누워 계시면 정기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가서서 이제 봐주시는 거.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 대형 금융보험회사 젠 워스 파이낸셜은 올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롱텀 케어 비용을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널싱홈 같은 경우 이 1년에 9만 7천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금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받는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섰다라는 이유로 그 9만 얼마를 내가 내거나 못 받거나 혜택을. 네, 네. 야. 그리고 또 이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는 있지만 훈련된 간병인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노인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이 경우는 1년에 4만 5천 정도 이 비용을 생각하셔야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 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에 20달러 이상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건센터는 하루에 한 70달러 정도 선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모두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자꾸 나중에 그렇다는 얘기는 제 얘기로 들려요. 그보다 더 나중은 더 힘들겠죠? 제 네,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메디칼 수혜자분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걸다100%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롱텀 케어 비용을 미리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니까 은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네요. 사실 한 컨설팅 회사가 조사한 결과 현재 이 은퇴 연령은 63살로 네. 평균적으로 그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자신이 70살 이상이 돼서도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게이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노후 대책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건강만 하다면 뭐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조금씩 할수 있는 그런 정도. 완전 은퇴보다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단 그렇습니다. 건강하다면. 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급해야 할 연금이 늘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저축과 투자가 줄어서 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잘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동시에 내가 고령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상황일까도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방송을 하다 보니 저도 심지어는 저보다 훨씬 어린 박형경 기자도 다 자신들의 얘기라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박형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